우리 이제까지는 그 폐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우리 몸에 말하자면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폐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기능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빠르지는 않지만 느리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곳, 그게 바로 우리의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장기는 우연히도 다 쌍으로 있는 폐도 두 개가 있고 콩팥도 두 개가 있는 그런 장기들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 콩팥에서 우리 몸을 갖다가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런 원칙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사구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구체에서는 혈액을 거의 90% 정도 걸러버립니다. 걸리는데 버릴 것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버릴 것만 내보내지 않고 버릴 것, 쓸것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내보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하등동물에서는 이 콩팥 그 기관이 아주 그 발달이 미흡해가지고 그 필요 없는 노폐물만 이렇게 내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배설 기능은 물론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지만 다른 조절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콩팥은 모든 걸다 내보낸다. 그러니까 혈구세포나 단백질 같은 대분자, 커다란 분자만 빼놓고는 모두 다 내보낸다. 쓸 것, 또 버릴 것 가리지 않고 다 내보낸 다음에 세뇨관에서 필요한 것만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요즘 경제 논리로 따지면은 비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얻는 게 소위 그 조절을 기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너무 많이 나왔다, 너무 많이 재흡수했다 했을 때그 과오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에러를 커렉션 하는 시스템은 제일 마지막에, 콩팥의 제일 마지막에서 그와 같은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줌을 만드는 장소죠. 오줌을 만들어서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배설을 하고, 약 150g 정도의 그 장기인데 불구하고, 심박출량의 약 4분의 1, 5분의 1 내지 4분의 1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콩팥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액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혈액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이 그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피질과 수질로 나누고 있고, 콩팥의 기본 단위는 약,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 신원이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단위의 구성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콩팥 기능에 대해서 웬만큼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깨끗하게,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이제 배설을 하는 건데, 그 폐는 가스 성분을 배설하고 신장은 그 가스가 아닌 다른 모든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요소나 요산이 이제 주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은 그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따지면 그 효율이 매우 떨어지지만, 그 떨어진 효율 때문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고 혈액량을 조절하고 산도를 유지하고 오스몰 농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콩팥은. 그래서 단순히 노폐물만 배설하는 하등동물에서의 그 배설 기관하고는 또 다른 아주 복잡한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콩팥입니다. 이 콩팥을 보면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고, 그 오른쪽에 콩팥은 이간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간이 있는데 간 때문에 이 왼쪽 콩팥에 비해서 조금 아래로 쳐져 있어요. 아래로 쳐져 있고, 그 입체적인 그 위치로 보면 이
배 앞쪽이 아니라 등 쪽에 가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등 쪽에 가서 유출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그 요관을 만들고 있고 마지막에 방광을 통해서 요도로 연결돼가지고 배설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콩팥과 이 요관, 방광, 요도 이런 거가 전부 다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비뇨기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콩팥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피질이 있고 그 수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으로 이제 혈액이 들어오고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 프린시플을 보면 원리를 보면 여기에서 이 세뇨 그 사구체에서 거의 대부분을 걸러줍니다. 다 일로 나온단 말이죠. 세뇨관으로. 그러면 이 세뇨관에서는 필요한 것을 여기서 다 흡수를 해요. 다 흡수를 하고 여기서 나간 것 중에서도 또 일부 덜 나갔다 생각하는 것은 다시 또 분비를 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그런 물질들을 다 내보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제 대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Kidneys are bean-shaped organs which filter blood to regulate levels of waste, water, and salt in body fluids. The nephron is the kidney's functional unit. In its first section, renal corpuscle, filtration occurs as fluid and small molecules in blood are filtered from glomerular capillaries. The filtrate is captured within a chamber called Bowman's capsule. The next nephron section, the renal tubule, has three parts in series. Filtrate within Bowman's capsule enters the proximal convoluted tubule. Reabsorption of important molecules and ions from filtrate back into blood occurs here. These include glucose, amino acids, vitamins, water, sodium, chloride, bicarbonate, and potassium. Blood vessels receiving reabsorbed species are paratubular capillaries, a plexus derived from the arteriole leaving the renal corpuscle. The renal tubule continues as the loop of Henle, which has a descending limb passing into the kidney medulla and an ascending limb returning to the kidney cortex. Tubular fluid in the loop undergoes significant changes in osmotic concentration. A countercurrent multiplier system functions to allow water only to leave the filtrate by osmosis during loop descent, and salt only to leave the filtrate by active transport during loop ascent. This creates an osmotic gradient in medulla interstitial fluid. This is necessary to produce concentrated urine. A capillary system, vasa recta, parallels the loop of Henle and participates in salt gradient formation and maintenance. In the distal convoluted tubule, secretion occurs. Some wastes, ammonia, uric acid, hydrogen ions, penicillin, are secreted from blood vessels into the renal tubule. If concentrated urine must be produced because of low fluid levels, antidiuretic hormone acts on collecting duct lining cells, tube section after distal convoluted tubule, promoting water movement from filtrate into interstitial space because of osmotic gradient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fluid and solute movement associated with loop of Henle. 대강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 콩팥에서 이 사구체에서 여과된 그 여과액이 그 세뇨관을 지나면서 재흡수되거나 또 일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이 물을 다시 흡수해서 재농축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컬렉팅 닥트 집합관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물을 다시 흡수해서 그 이제 우리 마지막 오줌이라는 형태로 그 방광으로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신장의 기본적인 단위고 신장 하나에 약 1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체는 여과의 기능을 하고 세뇨관은 재흡수나 분비의 기능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게 누차 이제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과했을 때는 어떤 거가 여과되느냐? 단백질보다 작은 물질은 전부 여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그 콩팥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한테서는 오줌 속에 단백질이 나오면 안 되죠. 포도당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혈구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줌 그 말하자면 뇨 검사를 했는데 단백질이 나온다, 혈구가 나온다, 또는 포도당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그리고 그 우리 그 혈액의 약 20%가 하루 약 180리터의 그 혈액이 여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콩팥이 엄청난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질만 재흡수한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건 완전히 재흡수를 해가지고 절대로 오줌 속에 나오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액체 성분도 1.5리터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재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로 봐서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하는 데 비해서 그 효과는 뭐 적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